나 당했어. 그렇지. 약간 오마. 그러니까. 에트. 짜.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어제 화면 나 있어요. 어. 맑게 발라. 주제도 빼고 다른 가면서 갓 패스 대충 아니라니까. 이나대 그림 그냥 쓰고 있다 해서 진짜 너랑 그 이 정도인가? 그러고 하지 보통. 어 너 진짜 나한테? 응 이제 결제 블랙 가지고 녹말 같은 성으로 송테이프도 이렇게 심리를 나 정확히 알지. 진짜 안 좋은 거야. 부정. 피카츄. 안녕하십니까 배선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천대학교에서 기출문제로 나왔던 아이스크림 의자 그리고 시계 요 세 개인데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나오죠. 제일 특이하게 나왔던 게 스피커랑 라면 뭐 이렇게 소라였나 그렇게 나왔던 적도 있었고. 랜턴이랑 되게 롤리팝 그 엄청 큰 사탕 있잖아요. 제 얼굴만한 거 요만한 거 그거랑 나왔던 적도 있던 것 같고 달팽이랑 저번에는 저 버너 나왔었죠. 버너 가스 버너 되게 좀 특이하게 나오는 학교인데 사실 뭐 디자인과는 뭐 물체의 어떤 사실적인 관계보다는 어떤 조형적인 관계를 따지는 어떤 전공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스크림이랑 의자랑 전혀 상관이 없지만 조형적인 연관성을 찾고 그 안에서 이제 예쁘게 심미적으로 이제 꾸며 나가는 게 디자인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는 뭐 특이하게 나와서 어렵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게 잘 깔려 있다면 이런 것들 좀 무난하게 좀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천대학교가 좀 특징적인 부분은 시간이 되게 촉박합니다. 3줄 사이즈에다가 되게 복잡한 소재를 주는데 그러니까 연관성 없는 이런 걸 떠나서 복잡한 소재를 줘요. 안 줄 때도 있긴 한데 복잡한 데다가 시간도 되게 짧아요. 큰 종인데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학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손이 좀 웬만큼 빠르지 않으면은 좀 지원을 좀 최대한 안 시키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본인이 꼭 가고 싶고 이렇다고 한다면은 뭐 말릴 생각은 없지만 뭐 좀 그래도 맞는 학생이 써야지 이걸 좀 유리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타임랩스를 틀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과정이야 뭐 어둠부터 칠하는 학원도 있고 아니면 뭐 밝은색부터 칠하는 학원도 있고 그거는 뭐 크게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냥 자신만의 루틴이 중요한 거지 상관없다고 보고 그냥 뭐 소소하게 좀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세 개의 연관성을 찾을 때 뭐 색감적인 거는 뭐 통일이 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꽤 부쉈죠. 꽤 부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예. 항상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합격된 그림들을 다 찾아보시면 다 이게 천차만별 뭐 약간 좀 공통적인 부분은 있을 수는 있지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그리고 조형적인 특징들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거를 의자고 얘는 시계가 유리긴 하지만 유리를 떠나서 그냥 시계라는 본질적인 어떤 형태를 내가 강조한다고 했을 때 깨는 것보다는 시계에 있는 저런 고리를 이용해서 어떤 형태를 이렇게 걸 수 있잖아요. 그런 연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뭐 저런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어떤 저 시계의 원형, 그 의자의 원형 이런 것들의 이렇게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연출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깨서 사실 시계를 많이 가렸잖아요. 근데 또 시계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걸 주인공으로 빼냐 근데 물론 의자를 주인공으로 빼진 않겠죠. 보통은 면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정도 뭐 채색적인 어떤 도움을 좀 드리자면 저기서 썼던 색상들은 저기 이제 보이는 패스 컬러 옐로우 오커랑 번트 계열을 사용했고요. 이제
저콘 색깔은 제 기억에 옐로우 코에다 화이트를 좀 섞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 크림 부분은 이제 그냥 무채색인데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약간 크림은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 좀 나니까 약간 좀 갈색 계열을 좀 섞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크림이랑 시계랑 보시면은 둘다 무채색이잖아요. 그럼 약간 좀톤 차이를 좀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계에 있는 유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청색 느낌이 좀 나게 채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금속 같은 것도 완전 그냥 중간 채도의 어떤 그 그레이, 예, 뭔지 아시죠? 예, 크림은 웜톤이고 쟤는 약간 쿨톤, 약간 섞인 그런 차이를 좀 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많이 하는 실수, 크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 저 크림을 액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뭐 화이트 많이 찍고 뭐 블랙으로 색연필로 묘사하고 뭐 엄청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크림이 이거 되게 석고처럼 되게 부드러운 어떤 양감을 표현했을 때 되게 효과적인 질감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막 이렇게 묘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팁은 저렇게 톤을 좀 가둬서 좀 흰색이 잘 보이게 그렇게 하면은 크림 질감은 되게 쉽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또뭐 드릴 말씀이 있을까? 아무튼 뭐그 정도 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질감이야 뭐 다들 많이 잘 하시니까, 네, 나무 질감은 좀 차치하고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은 설명과 리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음 컨텐츠로 또 찾아뵙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